첫 번째 수강 신청 및 정정에 관한 안내인데요. 신생분들 이제 첫 학기부터 최소 3학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하셔서 이수하실 수 있는데요. 단 재학하시는 5개 학기 중에 한 개 학기에 한해서 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한 개 학기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조기 졸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두 개 학기 안에서 9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선수, 청관 과목은 졸업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패스페일로 예, 인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 신청은 이미들 하셨죠? 예, 신입생분들은 이미 하셨고, 재학생분들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기간이 다음 주입니다. 신입생분들은 혼돈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재학생분들 등록금 및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신입생분들은 하실 게 없으세요. 다음 주는. 단, 수강 정정 기간이 3월 4일 10시부터 3월 8일 5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신입생, 재학생 모두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거세요. 예. 내가 만약 수강 신청 기간 때 내가 원한 과목 또는 내가 원한 분반을 못했다. 그러면 열심히 들어가셔서 예, 클릭 많이 하시면 뜰지도 모릅니다. 예. 누군가 빠지시면 뜨겠죠. 근데 그 과목에 그 분반이 만약에 리스트에 안 뜬다. 그러면 그 과목은 수강 인원이 다 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인원이 그 과목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과목은 이미 인원이 다 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 정정 기간 동안에 선수 인증 청관 과목 신청도 동시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수강 신청 철회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수강 과목 그냥 포기하실 수 있고요. 단지 포기하시더라도 저희가 최소 3학점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학점을 신청했는데 뭐 수강 처리가 안 되냐? 안 됩니다. 예, 3학점은 남겨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 인증 청관 과목입니다. 선수 과목은 만약에 학부에서 내가 영어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으로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석사 졸업하실 때까지 선수 과목 두 과목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선수 과목은 1학기 때 두 과목, 2학기 때 두 과목이 개설되는데 졸업하시기 전까지 두 과목만 입학하시면 돼요. 선수 과목은 네 과목입니다. 네 과목 중에 두 과목만 입수하시면 되고 단 학부 과목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C학점 이상은 받으셔야지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C학점 인증 과목입니다. 지정된 인증 네 과목을 모두 입수했을 경우에 졸업을 위한 영어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예. 희망하시는 분들만 예, 수강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토익 이 최근 2년 이내 성적이 900점을 넘겼다. 그러면 토익 성적표 보내주시면 영어 시험 면제됩니다. 예. 아니면 졸업하시기 전까지 첫 학기 때부터 영어 시험 응시가 가능하시니까 영어 시험 응시하시면 됩니다. 단 최초 응시에는 무료입니다만 기준 점수 70점을 못 채우셔서 만약에 재울시다. 그때부터 2만 원의 응시료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 과목은 만약에 영어 시험을 안 보실 경우에는 인증 과목 네 과목을 들으셔야 되세요. 네. 선수랑은 다르죠? 선수 과목 두 과목만 들으면 되는데 인증 과목 네 과목 들으셔야 되세요. 영어 시험 보기가 번거롭고 토익은 더더욱 싫다. 그러면 인증 과목 들으시면 됩니다. 단 똑같이 취득 성적 등급 C 이상 받으셔야지 우리 대학원에서 패스로 처리될 겁니다. 예, 네. 청관 과목. 학부에서 지정된 과목을 저희가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청강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예요. 지정된 과목에 한해서 청강 과목은 말 그대로 청강하시는 겁니다. 게시판 질문 안 됩니다. 시험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공지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수강제도 및 취득학점인데요. 표가 크게 지금 보시면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나눠져 있고 크게 학위과정, 그리고 학위과정, 자격시험, 그리고 그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 및 포트폴리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학위과정은 크게는 세 가지죠. 포트폴리오, 논문, 학점취득 이렇게 되는데 학점취득은 보시다시피 그 6학점으로 5학기를 들으셔서 졸업학점 30학점을 채우시는 거세요. 논문은 24학점에 논문 한 과목이 6학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30학점을 채우시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예,
27학점의 포트폴리오 하나,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는 3학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총 졸업학점 30학점을 채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시험은 첫 학기부터 5학기 때까지 보실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졸업시험인 종합시험은 4학기 때부터 보실 수 있으세요. 예, 4학기 때부터 보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떨어졌다, 그 떨어진 과목에 한해서만 다시 5학기 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논문을 만약에 쓰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3학기 때부터 저희가 학위과정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3학기 때 논문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학기 때부터 저희가 지도교수님을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논문 주제에 맞는. 그럼 그때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논문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한 가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논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3학기, 4학기 때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마지막 학기 졸업학기 때 5학기 때 다 써야지 늦습니다. 예. 4학기에서 5학기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대부분 다 써놓는다고 생각하셔야지 5학기 때 그나마 수정 받으시면서, 지도 받으시면서 수정하고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알려주시면 되고요. 강의 수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해당 주차 강의 콘텐츠가 열리게 되고요. 진도랑 출석은 2주간 인정이 됩니다. 14일간 인정이 되고요.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 클릭을 하셔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강의가 한 주차가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14일 이내는 들으셔야겠죠. 예, 주말이나 평일날 바쁘시다 그러면 주말이나 이때 활용하셔가지고 꼭 들으시고 14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14일이 넘어간 다음에는 클릭하셔도 지난 강의 보기로 클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출석 점수에 예, 불이익을 받게 되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시간의 70% 이상을 수강하셔야지 출석으로 인정되고요.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셔야지만 성적이 보여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15주차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13주차가 남아있죠. 이 중에 만약에 4번 이상 만약에 결석을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출석이 안 됐다 그러면 시험을 아무리 잘 보셔도 무조건 F입니다. 세 번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19학년도 1학기 개설 강좌 모두 모바일 수강 가능하시고 3월 4일부터 개강입니다. 다음 주부터 개강 아닙니다. 네, 뭐 전년도까지는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바로 다음 주에 개강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는 재학생 등록 및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네, 3월 4일부터 개강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강의실 들어가셔서 정상적으로 출석 체크 되시면 무조건 공인인증서 갖추셔야 되세요. 네, 공인인증서 꼭 준비하시고요. 그 은행에서 받으시는 범용 공인인증서, 은행용 공인인증서 받으시면 되니까 네, 그걸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화상 수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 좀 전에 그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도 공지를 해드렸는데 전체 교과목에서 15주차 중에서 최소한 3번 이상은 화상을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학원 실시간 세미나 형태로 화상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미리 공지해드린 요일과 시간에 1분 반은 8시에 시작하고 2분 반은 9시 40분에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직접 출석하셔야 됩니다. 네. 카메라만 켜놓는다?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들어오셔서 당연히 카메라 앞에 앉아있으면서 화상 수업을 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예. 그리고 과목, 말씀드렸다시피 과목마다 3회씩, 예, 화상 수업 있고, 웹 카메라랑 헤드셋 필수로 준비하시고, 오늘 다 준비해 드렸죠? 기념품 다 받으셨죠? 예. 그거 화상 수업 때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예. 그걸로, 사실, 노트북에 다 깔려있다고 해서 그거 안 쓰시면, 더 안 좋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그걸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상 강의 참여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화상 자가진단 테스트 제가 다음 주부터는 팝업창으로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꼭 사전에 테스트 해보고 음성, 화면 제대로 나오는지 다 테스트 해본 다음에 화상 강의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실별로 강의 주차 리스트에 참여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1주차부터 바로 화상 강의 시작하는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주차부터 바로 화산강이 시작되는 과목들 주의하셔서 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산강이 참여 화면인데요. 예, 그 카메라랑 헤드셋 테스트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테스트 하실 수 있는 화우창 마련해 드릴 거니까 들어가셔서 꼭 테스트 하시고 제대로 소리가 들리는지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화산강의 화면이세요. 네, 좀 생소하신가요? 네, 한 화면에 이렇게 많게는 20명 넘게 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다 일어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켜놓고 막 아, 얼굴 안 보이시고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여기 막 화면만 있고 얼굴도 안 보이시는 분 계시죠? 네. 정자세로 가장 좋은 예입니다. 네. 안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화상 수업입니다. 화상 수업 취지를 살려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입니다. 네, 8주차, 15주차, 중간고사 8주차, 기말고사 15주차 미리 일정을 알아주시면 예, 준비하실 수 있겠죠. 8주차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기말고사 15주차 6월 10일부터 6월 14일인데 참고로 중간고사는 대부분 다 실시간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험을 실제로 보시는 겁니다.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정해진 뭐 50분이나 1시간 내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시는 거고요. 대부분 과목이 기말고사는 다 과제나 예, 논술 뭐 과제나 이렇게 과제 제출형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뭐 음성 과제 제출 뭐 이런 걸로 진행이 될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은 주중이나 주말 9시 이후부터 진행이 되도록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릴 거니까 예,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작하기 한 2주 그 정도에 제가 공지해 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평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과제물, 출석률 전부 다 고려해서 각각 과목별로 강의 계획서 들어가면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죠? 강의 계획서 보셨나요, 혹시? 그런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나 수강 변경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상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모든 과목은 다 절대 평가입니다. 그리고 C 이상 취득하셔야지 학점으로 인정하고요.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총평균 평점 B 이상, 3.0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을 못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졸업 요건 중에, 예, 한 가지를 못 채우셔서, 그냥 졸업이 아니라 수료 상태로 바뀌실 텐데, 그때 수료라고 하시더라도,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총평균 평점 3.0 이상 되셔야 되세요. 선수 인증 그리고 논문 포트폴리오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아니라 PF로 기재합니다. 영어 시험 졸업 지금 보는 영어 시험 종합 시험은 다 졸업 시험 중에 하나죠. 영어 시험 3월 또는 9월 달에 1, 2학기 다 각각 한 학기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합격 기준 70점 이상이고요. 구토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토익. 예.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신토익보다는 치르시기가 훨씬 용이하실 거예요. 예. 그래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극소수입니다만. 예. 그래서 시험을 보기 싫다. 그러면 인증 과목 내가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토익 900점 이상. 예. 다음 종합시험. 매 학기 5월과 그리고 11월에 시행됩니다만 응시자격은 예, 4학기 때부터 그리고 21학점 취득하신 분들부터 종합시험은 예, 응시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종합시험은 기초 개념 과목 4과목 중에 본인이 들으신 3과목을 선택하시는 거세요. 4과목 뭐 다 개념 과목들입니다. 그 제2언어습득, 태술과 영화 뭐 이런 것들 예, 기본되는 과목들 합격 기준 똑같습니다. 70점 이상 되고요. 만약 4학기 때 시험을 3과목 봤는데 하나 떨어졌다. 5학기 때 또 보시면 됩니다.
제우시로는 또 있습니다. 해설 자격증 시험입니다. 저희 대학원 졸업하시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총장님 명의의 그 태솔 석사학위가 나가고요. 태솔 수료증이 나갑니다. 석사학위와 태솔 수료증이 나갑니다. 태솔 자격증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마지막 5학기 때 태솔 별도의 태솔 자격증 시험을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응시료는 5만원입니다. 네. 전체 7과목 가운데 본인이 3과목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합격 기준은 다른 졸업시험들보다 10점이 더 높습니다. 80점 이상이시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영어시험, 종합시험, 거기다가 나는 태솔 자격증까지 따야 되겠다고 해서 그 태솔 자격증 시험까지 모두 다 몰아서 5학기 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정말 힘든 게 3월달, 만약 1학기를 예를 들자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매달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시험, 중간고사, 종합시험, 기말고사, 자격증시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시험은 좀 빨리빨리 보세요. 예. 저학년 때, 저학기 때, 1, 2학기나 뭐 2, 3학기 때. 네? 네. 여기 앞. 예, 예, 여기, 여기. 예.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부터 미리미리,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시험을 미리미리 좀 봐두시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하시겠죠? 예.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어쨌든 5학기 때부터 가능하시니까. 단지 자격증 시험은, 예, 필요하신 분만 따시면 되세요. 예. 졸업하실 때 저희가 태솔 석사와 수료증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교수 제도입니다. 상담 지도교수 제도와 논문 포트폴리오 지도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 전에 내국인 교수님 한 분, 학생 1인당 내국인 교수님 한 분, 외국인 교수님 한 분 다 배정이 된 상태예요. 신입생 분들은.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 마이페이지에 상담 지도교수님 게시판에 이렇게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말에 오프라인 수업이나 행사 때 많이 나오시면, 네, 그때 이렇게 직접 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3학기 때부터 선택을 학점 트랙이 아니라 논문이나 포트폴리오를 하시게 되면 3학기 때 그 제출하신 논문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님을 배정을 해드립니다. 전체 졸업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수 학점 맞추셔야 되고 평균 평점, 영어시험, 종합시험, 논문 또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트랙을 했을 경우에는 학점은 27, 포트폴리오 3학점. 논문으로 했을 경우에는 학점 24, 논문 6학점. 다 귀찮다. 그러면 난 그냥 학점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예. 저희가 전공 그 3학점짜리 10과목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나눠서요. 5학기 동안. 그래서 30학점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들으신 평균 평점이 3.6 이상 되셔야겠죠. 거기다가 영어시험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되시고 종합시험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되시고요. 논문 또는 포트폴리오 선택하신 분들은 당연히 4학기 때부터 프로포절 하시고 최종 발표하셔서 다 패스하셔야겠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내가 영어 전공이 아니라 타 전공이다. 그럴 경우에 선수 과목 이수까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30학점이니까 만약에 대부분 다들 30학점으로 하시니까 이게 가장 수월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66666. 내가 만약에 한 학기라도 3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졸업하실 때 그 30학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학기는 9학점을 하셔야겠죠. 세 과목 이라고 하셔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기말 때 과제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들어하세요. 두 과목조차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업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한 과목밖에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시면 정말 이 6학점으로 그냥 다섯 학기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조기 졸업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2학기에서 3학기 넘어가실 때 신청하시는 거세요. 2학기에서 3학기 넘어가실 때, 예.
그래서 2학기까지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되시고 3점 이상 되셨을 때 신청하시는 건데, 단 주의사항, 조기 졸업 신청자분들은 학점 처리만으로 졸업 가능하세요. 논문으로는 안 되십니다. 그리고 3, 4학기 때 등록금 290만 원의 150%인 435만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3학기, 4학기 때 각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290만 원이 등록금이시잖아요. 5학기 등록금을 반으로 쪼개서 3학기, 4학기에 각각 나눠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장학 혜택은 기본 등록금에 대해서만 장학금이 적용이 됩니다. 학점 초과 등록금 145만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세요. 조기 졸업 신청하시고 승인 되신 분이 만약에 4학기,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한 학기 일찍 졸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4학기 맞췄는데도 졸업 요건을 못 맞추셨다. 종합시험 한 과목 떨어졌다. 영어시험 못 맞추셨다.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졸업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5학기 등록하셔야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20%를 추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조기 졸업 신청하신 분들의 한해서 2개 학기 안에서 9학점까지 이수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66666이 아니라 6699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 조기 졸업. 참고로 이제까지 제도가 시행된 이에 두 분 오셨어요. 위험 부담을 안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 학기에 네 분 신청하셨다가 제가 졸업 요건에 대해서 다시 다 설명드리고 다시 다 취소하셨어요. 종합시험, 영어시험 이런 거 감안 안 하시고 빨리 졸업하시겠다는 거 생각만 하시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셔야 되세요. 네. 오프라인 특강, 저희 이번에 프리스쿨 많이들 오셨죠? 네,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많이 오셨을 텐데, 오프라인 특강 역시 이제 학기 시작 중에, 학기 시작하면 홈페이지 통해서 거의 매주 있을 거예요. 매주 오프라인 특강이 없다 그러면 콜로키움 있을 겁니다. 예. 네. 안 오시면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는 온라인 대학원입니다. 예. 네. 단, 오시면 당연히 이득이 있으시겠죠. 예. 네. 다른 학우분들이랑 교류하시고, 교수님들과 교류하시고, 예. 네. 나중에 졸업하실 때 되면 그 차이가 클 겁니다. 네. 증명서 발급은 홈페이지 학생 서비스 메뉴에서 증명서 메뉴에서 다 100% 온라인 증명서. 여러분들은 3월 4일 이후부터 재학 증명서가 발급이 되세요. 학생증 발급 역시 모바일로 받으시는 거세요. 3월 4일 이후부터 또 한국외대 도서관 쪽에 데이터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 신청 절차에 맞춰서 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그 학생증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는 오늘은 행사여가지고 주차하실 때 나가실 때 그냥 행사 때문에 왔다 그러면 다 패스인데 앞으로는 그거 보여주셔야지 이제 하루 종일 3,000원 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오프라인 시설 신청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하고 수업에서 진행되는 거 외에 화상 커뮤니티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끼리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신청서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네. 근데 뭐 번거롭다 그러시면 스카이프나 다른 구글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 많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시고 네. 도서관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학생증 발급 받으셔야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 열심히 예, 증축 공사 중이거든요. 나중에 뭐 다 완성되면 멋진 도서관이 완성될 거니까 그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현재는 지금 사이버관 지하에 임시로 이렇게 좀 옮겨놨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교재 구입 온라인 서점 통해서 가능하시고 수강 중에 그 과목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외에 갑자기 내 PC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 강의가 안 뜬다 뭐 이런 것들 뭐 출석을 했는데 출석 체크가 정확하게 안 된다 각종 PC와 관련된 사항들은 1644-5223 여러분들 지금 제가 PPT로 설명드리는 것 내용들은 지금 받으신 그 백 안에 보시면 조그만한 그 자료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학사 안내 자료집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원 교학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수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꼭 매일매일 확인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게 되면 공지사항 하단에 이제 본인 이제 수강 신청하셨던 과목이 보이실 텐데, 신입생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제가 수강 신청 기간 동안 분명히 수강 신청을 했는데 지금 로그인해 보니까 제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게 맞고요. 네, 이제 과목이 열리게 되면,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보일 텐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열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하단에 수강 신청하신 과목 그리고 분반이 다 표시가 되실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요. 각 과목별로 교과목 공지사항 보시고,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지금은 4주차까지 보이는데 주차별로 지나면서 그 각 주차별 강의가 뜰 겁니다. 1주차 때 1주차 과목만 1주차만 뜰 거고요. 2주차 지나면 1주차와 2주차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고 화면 오른쪽에 강의실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클릭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보기는 지금 보시는 그 주차명, 거기 나와 있는 메뉴, 그리고 과목명, 강의 영상, 여러분들 흔하게 쓰시는 각종 플레이어들하고 유사하게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보실 수도, 배속 조정도 가능하시고, 예, 하니까 활용하셔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과목에 안에서는 장애학생점을 위해서 저희가 스크립트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꼭 장애학생뿐만이 아니라 분들 그 외국인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건 스크립트 많이 활용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헬프데스크 아까 설명드렸죠? 1644-5223. 컴퓨터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 예, 1644-5223 전화하시고 원격 접속 요청하시면 그쪽에서 선생님들 쓰시는 PC에 붙으셔서, 원격으로 붙으셔서 직접 확인해 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시고요. 19학년도 1학기 주요 일정 말씀드릴게요. 3월 16일날 대학원 컬러키엄 있을 예정이고요. 4월 6일날 아침부터 오후 시간, 지금 아마 오늘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하루 종일 학습제 진행될 거고요. 5월 18일날 또 대학원 컬러팀 있을 거고요. 예, 당장 3월 9일부터 오프라인 특강 시작됩니다. 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